그게 다 있네요. 이쁘다. 이번에 후원 물품이 다양하게 들어왔어요. 이거 소라한테 잘 맞겠죠?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진짜 고마워요, 선생님.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하셨죠?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그땐 저도 너무 예민할 때라. 선생님,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. 저요? 왜요? 혹시 그 경찰이 잡아갔을까 봐. 내가 붉은 울음 얘기를 했어요. 붉은 울음이라뇨? 그게 뭔데요? 아이, 선생님이 내 소개시켜준 그 소프리만 카페 그 붉은 울음 아이디 같은 거예요? 그 아이디가 왜요? 그 사람이 뭘 어쨌는데요? 선생님, 왜 이러세요? 뭐가요? 선생님이 붉은 울음이잖아요. 내한테 쪽지도 주고 채팅도 하고 맨날 내 하소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잖아요. 무슨 말씀이세요? 전 그런 적이 없어요. 거짓말. 설아 어머니.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선생님한테만 말한 비밀을 웃지 않은데요. 우리 설아 아빠가 설아까지 그 보험 사기에 이용한 거 그나 쟤 말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. 근데 붉은 울음이 그걸 웃지 않은데요. 난 그런 아이디를 쓴 적이 없어요. 설아 엄마랑 채팅한 적도 없고요. 난 정말 아무 얘기도 몰라요. 그럼 붉은 울음은 대체 누군데요?